안녕하세요. 덕질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이번 10월에 있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여 콘서트 장소가 변경됐잖아요. 뭔가 티켓 예매하는 방법이나 뭐 일정들이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외국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도 정리를 할 겸 10월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콘서트 티켓 구하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예투컴인 부산은 10월 15일 저녁 6시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티켓 비용은 내지 않지만 좌석이나 관람하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장객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추첨제랑 티켓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 중간에 공지가 새로 올라왔는데 추첨제로는 그라운드 스탠딩석 티켓만 진행을 하고 2층부터 있는 좌석들은 일반 예매로 티켓팅을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날짜를 한번 보면 일단 추첨에 응모하는 기간은 끝났고요. 9월 7일에 추첨제 당첨자 발표가 오후 4시에 있는데 이때 이제 위버스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시고 9월 8일 오후 3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그 위버스 아이디를 인증하고 수수료와 티켓 배송비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스탠딩 구역 확인은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좌석들과 추첨에 당첨됐는데 결제하지 않은 분들의 취소 좌석들의 티켓팅이 9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돼요. 콘서트 장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부산 랜드마크 앞에서 대형 스크린을 놓고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많은 팬들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 라이브 플레이 방식도 있어요. 이 라이브 플레이는 오로지 티켓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선 콘서트 추첨제에 응모했다가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선예매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데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콘서트 페이지에서 위버스 아미 멤버십 인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걸 하신 분들은 이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라이브 플레이를 위한 선예매 티켓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선예매 티켓팅 이후에 좌석이 남아있는 경우 9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예매가 오픈됩니다. 두 번째는 숙소랑 교통편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는 공연장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좋겠지만 이미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들은 다 예약이 마감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번화가들, 서면 쪽도 다 마감이 됐더라고요. 괜찮은 숙소들은. 근데 대중교통이 또 부산은 잘 되어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부산역 근처에 잡았고요. 그런데 바다 쪽에서 놀고 싶으신 분들은 뭐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나 쪽 해수욕장 근처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도 숙소가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미리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나 잘 때가 정말 다 마감이 돼서 없다. 그래도 괜찮은 게 큰 도시다 보니까 24시간 PC방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굳이 자지 않고 정말 딱 콘서트 보고 PC방에서 좀 놀다가 아침 새벽 첫 차로 서울로 돌아가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체력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교통은 KTX로 가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뭐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아니면 이제 트위터를 보면은 아미분들이 차량을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위터에 한번 검색을 고속버스 뭐 대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같이 그렇게 참여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이나 숙소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호텔 예약 어플 야놀자에서 이번 BTS 부산 콘서트랑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당첨이 되면 콘서트 티켓이랑 5성급 호텔 숙박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9월 8일 10시부터
10월 3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야놀자 앱에서 100원 이상 구매를 하고 투숙 이용까지 완료를 하면 야놀자 어플 안에서 이벤트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매일 응모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응모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BTS 부산 콘서트 티켓을 2,000명에게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15, 16일 숙박 가능한 5성급 호텔 숙박권을 6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야놀자에서 콘서트랑 숙박까지 부산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숙소를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야놀자 어플에서 숙소 정보나 이번 이벤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당첨 결과는 야놀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 스케줄 짜기. 콘서트가 15일 저녁 6시잖아요. 그래서 15일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바로 밤에 가도 갈 수 있을까? 기차 시간 잘 맞추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하룻밤 자면은 이제 16일에까지 있다가 가는 일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왠지 콘서트랑 연계해서 뭔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즐길 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콘서트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좀 즐기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좀 일찍 가서 부산을 좀 여행을 하다가 콘서트 당일에는 콘서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루 종일 노는 그런 일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가면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들이 맑은 대구탕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밀면도 먹어야 되고 또 아침이 고이네. 씨앗호떡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씨앗호떡도 진짜 맛있잖아요. 아, 또 회도 먹어야 돼. 하루로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끼니가. 그래서 여튼 부산에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맛집 어디 갈지도 날짜별로 다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렌다. 갑자기 먹을 생각하니까 제일 설레는데 아니 정신 차려. 네, 여튼 제가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벌써 설레요. 제발 콘서트 갈 수 있기를.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진짜로 가게 될 때 임박해서 준비물도 싸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